안녕하세요, 허팝입니다. 오늘은 뚜둥 815 코카콜라 빠바 815 코카콜라. 815 815 815 코카콜라입니다. 815 코카콜라 아세요, 이거? 이게 옛날에 엄청 인기가 있었던 건데, 망해가지고, 안 나오다가, 오늘 편의점 갔는데 이게 있더라고요. 다시 파나봐요, 이걸. 그래서 냉큼 샀죠. 이게 옛날에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, 이게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팔았던 제품이에요. 그러다가 이게 막 맛이 계속 바뀌었어요. 계속. 맛이 바뀐 건지, 탄산의 그 양이 바뀌었던 건지 모르겠지만, 막 계속 맛이 바뀌어가지고, 사람들이 이제 점점 안 찾게 되고 인기가 떨어졌었거든요. 아리로 코카콜라 리플래시. 와, 이게 진짜 옛날에 코카콜라 펩시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이제 엄청 인기가 많았었거든요. 이게 그뭐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 가면은 마트용 코카콜라 팔잖아요. 그런 거랑 이제 맛이 달라요. 이게 진짜 펩시, 코카콜라 이런 거와 이제 쌍벽을 이룰 정도로 엄청 맛있었어요, 이게. 그럼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. 안 뜯겨. 목에 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. 와, 무슨 색인지 볼까? 오, 넘치면 안 돼. 일반 콜라랑 색깔은 일단 똑같고. 맛은 콜라 맛 젤리 있잖아요. 젤리. 콜라 맛 나는 젤리. 거품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, 탄산 맛은 좀덜한것 같아요. 이대로 다 먹으면 안 되는데. 진짜 맛이 콜라 맛 젤리 맛이야. 뭐야, 이거. 일단, 맛은 코카콜라랑 펩시랑 맛이 달라. 달라. 확실히 달라. 근데 어떻게 다른지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. 뭐가 더 맛있다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. 생각보다 탄산이 연해. 연해. 확실히. 원샷 할 수도 있겠는데? 해야 되나? 좋아, 그럼. 원샷, 도전! 도전! 해야 되나? 네, 고! 실패.